예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선생님 잘 오셨고요. 예. 네. 제가 그 마사지법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. 예. 우선 공을 이용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축구공이에요. 예. 공 두 개를 준비하시면은 네. 좋고요. 제가 우선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네. 대장을 마사지할 건데 대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 있거든요. 그래서 팔로 앞에 공을 감싸고 밑에 배 쪽으로 공 하나를 놓고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대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귿자니까 그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각각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럴까요? 예. 보기는 어렵지 전문가님은 쉬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달리려나? 네, 팔로 감싸시는 거. 엉금엉금 가서 깔기부터. 아이고. 네, 팔. 어머님들 웃지 마세요.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네,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쾌변에 도움이 되거든요. 이렇게요? 지금 반대로 하고 계세요. 이렇게? 네,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잘하고 계세요. 선생님, 저는 어떤가요?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크게 돌려주세요. 너무 작게 하면 대장이 아니라 소장 마사지가 시원해요. 네. 그리고 혼자 하실 땐 이렇게 하면 되고요. 만약에 누군가 도와줄 분이 있으면 네. 다리를 잡고 돌려주시면 더 진짜? 재밌어! 더 깊숙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야, 네. 저도 한번 선생님 한번 돌려드릴까요? 지금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. 시원하죠? 네, 다리가 좀 마이크가 빠져서. 야, 이 느낌은 진짜 네. 해본 사람만 알 것 같아. 뭔가 꾸룩 장가가 꾸룩꾸룩 돌아갈 것 같아. 얼마 때달라고 그러죠. 네. 선생님, 근데 이제 집에서 뭐 잡아줄 사람도 없고 네네. 공이 좀 마땅치 때. 않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때 젓가락만 준비를 해주세요. 네. 젓가락이요? 젓가락은 다들 있으시니까 젓가락으로. 젓가락. 그러니까 후두부가 굳으면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그 장을 감싸고 있는 그 신경줄기가 같이 긴장이 돼요. 그래서 장이 같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. 네. 후두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머리를 좀 들어볼게요, 선생님. 통지라고 해서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젓가락을 4개 정도 이렇게 묶으세요. 그래서 두꺼운 젓가락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대시는 거예요. 대시고 고개를 살짝 그쪽 방향으로 기울이시면 돼요. 이거는 침대에서도 누워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손으로 잡고 젓가락을 잡으신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가요.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뒷골 땡겨 뭐 이렇게 막 그 자리인 것 같아요. 네네, 맞아요. 뒷자리. 거기가 긴장이 많이 되게 되면은 풍이 걸릴 수도 있고 신경줄기랑 혈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도 문제가 이쪽도? 생길 수가 있어요. 이쪽도 그냥 문지르실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딱 잡고 있으면 돼요. 네.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누르니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장에 바로 신호가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눌러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스트레칭 삼아서도 좋아요. 이렇게 고개를 유지를 하고 계시면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그래요? 네. 올 것만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. 네. 밥그릇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밥그릇, 요것도. 밥그릇. 예. 대장 경락선이라고 해서 이제 대장에, 대장에 관련된 경락선이 있는데요. 대장을 지나서 이렇게 팔 어깨 관절을 지나서 팔꿈치를 지나서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래요? 대장이? 이 팔 쪽을 마사지를 해주실 건데요. 밥그릇을 이용을 해서 살짝 팔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근육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, 잡고 하시면 되는데 녹그릇이나 쇠그릇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돌려주실 필요가 없고요. 그 살에 바로 닿게 해서 혈관이 막 나오셨네요. 근육이 많이 긴장되고 이러면 변비 걸리기가 쉬우세요. 그래요? 네.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좀 아프죠? 뼈에 붙어있는 속근육까지 풀리게. 근데 이 소리가 나지만 하니까 시원해요. 되게 시원해요. 그리고 이걸 잘 하시잖아요. 정확하게 하시면 손가락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거나 좀 노화된 손가락도 되게 젊어져요. 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손 진짜 안 예쁜데. 선생님 그리고 바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바가지는 우리가 아까 축구공이 없을 때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바가지는 축구공이 만약에 없으실 때 집에 바가지는 있으시잖아요. 바가지를 놓고 배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. 바가지 다시 한번 깔고. 깔고. 눌렀는데도 이게. 그렇죠.
그러니까 대장까지 손으로 마사지하기는 어려워요. 복압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면 긴장이 돼서 장까지 마사지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몸의 무게를 이용하시면 이완이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눌리기 때문에 이게 대장까지 마사지.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사실은.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. 바가지만 대고 이렇게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김현 씨, 김현 씨, 너무 오래 하시면 방송 중에 신호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. 너무 신호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 쾌변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요법도 배워봤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오, 좋아요. 아,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해요. 그냥 집에 있는 도구들, 뭐 바가지, 젓가락, 밥그릇 이런 걸로 간